2002년인가 그 2003년인가 대학교 때 고양이를 부탁해 봤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때 이제 영화과에 여자 동기들이라면 고양이를 부탁해를 다 본 거죠, 그냥. 그래서 그때 되게 놀랐었던 게,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야기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고양이를 부탁해가 정말 좋았던 건, 주로 영화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그리는데 거기서 인천이라는 지역성이 나온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았고, 또 고3에서 이제 대학교 20살이 되는 그 과도기에 있는 여성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 여성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 한국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는 뭐 아름다운 그런 예쁘기만 한 그런 여자들이 아니라 진짜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일상을 굉장히 영화 속에서 잘 다루는데, 그 캐릭터 하나하나 다 살아있다고 느꼈었고, 그래서 그때 여성 감독이 영화를 만든다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재영 감독님이 영상원 출신이다 보니까 저 학교는 도대체 어떤 걸 가르치길래 이렇게 멋진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 나오셨나, 약간 굉장한 동경을 갖고 그런 바라봤었어요. 그 감독님을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네. 아까 저는 영화를 전공을 했는데, 대학교 때부터. 근데 대학교 때부터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단편을 계속 만들고 이제 실습 과제로. 그런데 이거를 직업으로 계속 하냐는 좀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한테 아니면 주변에 벌새를 끝나고는 그냥 강의를 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뭔가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들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을 아예 내 직업으로 삼겠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구조상 어려운 구조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뭐 유리천장부터 해서 그때 제가 이제 3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영화들이, 한국 영화들이 특히 너무 똑같아졌다고 느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는 것이 어떻게 예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굉장히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 제가 유학을 가기 전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지형이 몇 년 만에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의 색깔도 너무 바뀌어 있고, 포스터 디자인도 바뀌어 있고, 그게 오히려 떠나 있다가 보니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형에서 내가 영화를, 상업영화를 만든다? 이거를 별로 꿈꾸지를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고양이를 부탁해를 함께 좋아했던 여자 동기들, 선배들, 굉장히 재능 있는 그 친구들이 영화를 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두세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원, 유학 시절에 대학원 동기 선배들은 여자들, 감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첫 장편을 훌륭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보고,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제 주변에 피부로 와닿는 그 네트워킹 안에서 여자 감독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 분명히 영향을 미쳤죠. 사실 제약이나 힘든 부분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너무 많이 다들 알고 계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좋은 거를 말하고 싶더라고요, 요새. 그러니까 뭐가 좋나 했을 때, 저희 연출부 친구들이 다 이제 자기 영화를 찍어본 단편 영화 감독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캐스팅을 할 때도, 그리고 소품 하나하나, 미술, 뭐, 촬영 이런 거 계획을 짤 때도 굉장히 호흡이 좋았었어요. 그 친구들을 제가 굉장히 신뢰했던 이유는 그 여성 감독으로서의 어떤 눈?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신뢰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저는 여성으로서 되게 좋은 점이 있다면, 어쨌든 이 세상은 메일 게이지의 세상이잖아요. 남성의 시선이 주로 많잖아요. 사실 다라고 할수 있죠,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고는 항상 여고잖아요. 여중이고 여고고. 그러니까 남성은 기본값이고 여성은 항상 특별한 무언가잖아요. 그러니까 남배우라는 말은 없지만 여배우라는 말은 있는 것처럼 여자는 항상 뭔가 기본값이 아닌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영화도 마찬가지로 모든 어떤 매체들이 많이 메일 게이즈에, 그러니까 남성의 시선에서 만들어지는데, 여성의 시선은 많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소수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소수자들의 언어에 이렇게 팔짱 끼고 비판하고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벌새를 관객들이 좋아하셨던 이유도 그 아무도 사실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는 잘, 그러니까 많은 영화에서 잘 주인공이 될수 없는 연령대 중학생 그리고 여자의 삶을 다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삶을 어떤 서사시처럼 다뤘다는 점에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여자 감독으로서 계속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될수 없었던 목소리들을 계속해서 담는 거, 그 이유는 제가 여성으로서 소수자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성의 시선이 아닌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가 굉장히 풍부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그런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 감사하고, 전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미국 중부에 사는 뭐 60대 백인 남성이었다면 벌새를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여성으로서 삶을 다르게 다각도로 볼수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뭐 어떤 거장으로서 기억되고 싶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보면 거장의 영화 했을 때 어떤 영화들은 그래 이 사람이 거장인 건 알겠어, 사람들이 말하는. 근데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화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영화를 봤을 때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은 만들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화를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들을 만들었던 감독으로 기억되고 싶고, 네, 그러니까 어떤 식의 막 내려다보는 시선으로서 막 우러러보는 그런 감독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을 알게 해준.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저라는 감독에게 어떤 식의 묘한 그런 우정 같은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영화들을 이제 사람들이 또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에서 특히. 예.